안녕하세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기관시스템공학부 이지웅 교수입니다. 기관시스템공학부의 학부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해사 각 분야의 선도를 하고 있는 중심학부 한국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입니다. 기관시스템공학부는 1945년 개교 이래 60여 년간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문 엔지니어를 육성 배출해 왔습니다. 우리 학부는 선박 시스템과 선박의 관리 및 운영의 전문인을 육성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 학부의 졸업생은 선박 엔지니어로서 경험을 토대로 해운회사의 CEO, 조선기자재 업체의 CEO, 그리고 국내외 조선 및 해운회사, 국내외 선급의 검사관, 그리고 국가 및 기업연구소, 국가유관기관의 공무원 등 해운 전반에 걸쳐 다방면의 곳에서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운 발전의 초석이 되어 왔으며 해운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21세기 신해양시대에 국가의 사람으로서 세계를 웅비하는 해운 전문인이 되어보고 싶다면 우리 학부에 오셔서 지내보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부산의 아치섬에서 아름다운 바다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1945년 광복 이후 최초로 설립된 국립대학이며 기관과 항해과 두 개의 학과로 진해 고등 상선학교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최초 입학 인원은 항해 기관 각 40명, 총 80명으로 그 이후 각 학과 100명, 150명, 200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 1992년 좀 더 세부적인 전공으로 학과를 분리하여 기관학과는 120명 정원으로 조정되었다가 1998년 기관시스템공학부로 재편되었습니다. 기관시스템공학부, 기관공학부, 해사IT공학부, 해양플랜트 운영학과, 해사대학 기관계열학과가 산업계 요구에 맞게 세부적으로 운영이 되어 오다가 학문과 전공의 융합을 꾀하면서 현재의 융합된 기관시스템공학부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시스템공학부의 교육 목표는 해기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세계 1위 차세대 명품 선박기관사 양성에 있습니다. 학부의 발전 목표는 하이텍, 하이 엔지니어링, 하이 퀄리티를 지향하며 각 분야에 적합한 목표를 수립하여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관시스템공학부의 전공은 첫째, 친환경 선박 전공, 둘째, 자율운항 선박 전공, 셋째, 선박 안전 관리 전공이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전공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기술 패러다임인 그린쉽 테크놀로지, 즉 해상 및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저감 기술, 신재생 에너지 활용 기술, 고효율화 기술 등과 같은 친환경 선박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엔지니어의 양성입니다. 자율운항 선박 전공은 국제표준 스마트 항해체계인 e-내비게이션 시스템과 항해 중인 선박, 해운, 물류를 중심으로 생성, 소비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최첨단 IT 공학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가진 소프트웨어 집약적인 IT 융합 전문가를 양성하고 선박 내 초고속 통신망을 기반으로 기관과 제어기기, 첨단 항해 장비를 통합적으로 관제하고 유기적인 정보 통신 체계를 가진 최첨단 스마트 선박의 인베디드 시스템, 제어 자동화 기술 및 환경 친화적 그린 기술에 능통한 IT 융합 분야 전문가를 양성, 선박의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와 고부가가치 해양 플랜트 및 첨단 선박 분야에서의 운용 및 관리, 설계 및 연구 개발에 필요한 제어 및 자동화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박 안전관리 전공은 선박의 핵심 심장부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 능력을 함양한 기계공학 및 자율운항 선박 시대를 위한 동력기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시스템공학부는 전공에 부합하는 커리큘럼과 사회와 산업계의 요구에 부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부 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dmire Engineer 1등 기관사 및 기관장으로의 장기 승선을 위한 트랙으로 자유로랑 선박 시대에 부합하는 기계공학 및 동력기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트랙입니다. 두 번째는 Applied Engineering입니다. 미래 해양산업, 해운산업을 이끌어가는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트랙으로 친환경 스마트 선박 개발을 위한 신기술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회사 산업, 선진 조선 산업, 기계 산업, 에너지 산업, 선박 회사, 선급 등에 진출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트랙입니다. 세 번째, 어드밴스드 엔지니어링입니다. 대학원, 연구기관, 교육기관으로 진출할 해양 연구자 양성을 위한 트랙으로 교육 및 연구 분야, 국가 공무원 등에 진출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시스템공학부는 기관계열 전문교육과정은 총 8학기이며 1학년에서는 교양과 전공 기초 위주로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학년부터는 전공 필수와 각 세부 전공에 따른 전공 선택 과정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학년의 두 학기는 해기사 전문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승선 실습 기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4학년에서는 전공 필수와 진출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트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공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교과목 커리큘럼과 별도로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해기사 필수 교육 및 훈련 과정인 안전교육 및 해상훈련, 해상보안, 리더십 및 팀워크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관시스템공학부를 졸업하여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아주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해기, 해운 분야, 조선산업 분야, 해양전문심판, 검사와 같은 국가공무원, IMO, ILO와 같은 국제기구와 엔지니어 경력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ROTC 제도를 통한 해군 장교로 진출할 수 있는 국방 분야, 그리고 다양한 교육과 연구기관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대학 기관계열학부는 전국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까지 최근 4년간 90%에 육박하는 취업률을 꾸준히 보이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학교가 설립된 이후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1년 새롭게 출범되는 기관시스템공학부는 4개의 학부과가 통합된 융합기관시스템공학부로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더욱 내실 있고 트렌디한 교육을 통한 인재를 양성, 배출하게 될 것입니다. 예비 지원자, 신입생,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의 힘찬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